다음 에피소드는 2.7입니다. 오퍼레이터라고 되어 있죠. 이 오퍼레이터가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오퍼레이터들도 있고 다음에 오퍼런드도 있어요. 오퍼레이터가 있고 오퍼레이터는 뭐냐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그리고 나누기 이러한 것들이 오퍼레이터들입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equal도 오퍼레이터고 그리고 콤마 이거 자체도 오퍼레이터입니다. 이것도 오퍼레이터예요. 지금 가로로 제가 둘러싸 놓을게 보기 좋게. 그리고 그 외에도 제곱도 있어요. 제곱 이런 거는 캐럿으로 표현합니다. 여기에 숫자 6에 Shift 키를 누르면 캐럿이 나오지 아마. 자, 이런 것을 오퍼레이터라고 그러고 다음에 오퍼랜드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오퍼랜드. 이거는 뭐냐니까 오퍼레이터가 적용되는 숫자들, 그죠? 숫자들을 오퍼랜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 더하기 4 되어 있으면 4가 오퍼레이터고 3과 4는 오퍼랜드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용어도 우리 자주 앞으로 접하게 될 게 유너리라고 하는 게 있고 유너리 그리고 바이너리, 그렇죠? 바이너리라는 것도 있고 터너리 이렇게 있어요. 이거 뭐냐니까 오퍼레이터 하나에 그 오퍼랜드가 하나만 있는 경우 유너리, 두 개가 있는 경우, 지금이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가 있는 이러한 식을 바이너리, 세 개가 있으면 터너리라고 불러요. 유너리, 바이너리, 터너리, 그죠? 이걸 다 합해서 뭐라고 하냐면 LT라고 얘기합니다. ARITY, LT라고 얘기를 해요. 오퍼랜드들을 LT, 오퍼랜드의 숫자들을 LT라고 표현한다는 거. 그래서 유너리의 경우가 대표적인 게 지금 예제도 나와 있습니다. let x equal 1 다음에 x, b, y로 하죠. y equal minus x 그죠? 그래서 console log 이게 let을 안 적어줬네요. let y 그죠? console log 해서 y가 뭔지 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저장해 보면은 y는 마이너스 1이 뜨죠. 그죠? 지금 보면 이 경우 이 마이너스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오퍼레이터입니다. 오퍼레이터이고 오퍼랜드는 몇 개를 가지고 있죠? x 하나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요게 유너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유너리. 그렇죠? 바이너리는 이게 바이너리예요. 3 더하기 4 하면은 더하기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죠. 그다음에 터너리가 있는데 터너리는 좀 나중에 우리 다루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퍼레이터들은 순서가 있습니다. 어떤 순서가 있느냐니까 곱하기도 있고 예를 들어서 console.log에서 3, 2네요. 2 더하기 3 곱하기 4 나누기 2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순서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왼쪽에서부터 차례로 진행이 될까요? 아니면 오른쪽에서 진행이 될까요? 마이너스 1도 넣어주겠죠. 반도 주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진행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 오퍼레이터들 간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priority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priority of operators. 오퍼레이터들의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priority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 각각 오퍼레이터들마다 자기의 우선순위 번호가 있어요. 어떤 계급장이죠? 계급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계급이 높은 것부터 먼저 연산이 진행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진행을 볼까요? 보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 아니죠, 3이 나왔죠. 3이 나온 이유가 1 곱하기 4를 하고 그런 다음에 2로 나누고 그런 다음에 2 더하기 3, 3 마이너스 4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3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먼저 1 곱하기 4를 하고 그 결과값 4가 나왔죠? 4 나누기 2 하면은 2가 나오죠? 2가 나온 상황에서 2 더하기 3 하면 5죠? 5 마이너스 2 하면은 3이 나오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우선순위를 지정이 기본적으로 요 연산자들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 괄호예요. 괄호. 괄호를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2 더하기 3 마이너스 1 하고 곱하기 4 그 다음에 나누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죠? 5에다가 마이너스 1 하면 4가 되죠. 4 곱하기 4 나누기 2 하면 4가 나오겠죠. 실제 그런지 한번 볼까요? 하니까 8이 나왔네요. 선생님이 계산을 잘못한 모양이네요. 다시 볼까요? 2 더하기 3 하면 5가 되고 5 마이너스 1 4가 되죠. 4 곱하기 4 16 16 나누기 2 하면은 8이죠. 그죠? 16 나누기 2 하면 4가 아니라 8이 되는 게 맞죠. 이렇게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가로가 있고 가로가 우선순위가 높고 그 다음으로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와 빼기는 순위가 같고 곱하기 나누기가 순위 같아요. 그래서 오퍼레이터들에 보면은 순서가 쭉 나와 있어요. 어떤 순서가 나와 있느냐니까 쭉 내려서 볼까요? 여기 있군요. 여기 보면은 플러스 유너리 플러스 그러니까 플러스 3 혹은 플러스 4 같이 유너리로 만들어주는 것 말입니다. 이게 16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고 유너리 니게이션 마이너스 만 붙어 있는 이것도 굉장히 높죠. 그런 다음에 멀티플리케이션은 곱하기를 말하는 겁니다. 곱하기와 디비전이 둘 다 14로서 유너리 플러스나 유너리 마이너스보다 그 다음 순위란 말이죠. 유너리 플러스는 뭘 말하는 걸까요? 유너리 플러스나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죠. 마이너스 이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줬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우선순위가 높은 이 중에서 뭐예요? 마이너스 2와 2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오퍼레이트에 붙어있는 오퍼런드 2 이게 우선순위가 제일 높단 말이에요. 2를 마이너스 2로 바꾸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거 어떻게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거는 2를 마이너스 2로 바꿔주고 그게 요겁니다. 그렇죠? 마이너스가 붙어있잖아요. 이게 유너리 오퍼레이트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다음에 만약에 좀 이따 볼게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1 곱하기 4가 아니에요. 이건 마이너스는 바이너리예요. 이거는 이건 3과 1 사이의 바이너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우선순위가 어디 있나요? 13 계급이 13이에요. 그죠? 얘는 곱하기나 나누기보다 순서가 밑이죠. 밑에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1 곱하기 4가 먼저 이루어지죠. 1 곱하기 4 1 곱하기 4 해서 얘가 4가 나오고 다음에 4 나누기 2 다음이 4 나누기 2 해서 2가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 더하기 3 해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 더하기 3 해서 플러스 1이 나오죠? 1이 나오고 다음에 1 마이너스 뭐예요? 1 마이너스 나머지 이 부분 나왔던 게 뭐였죠? 2잖아요. 그죠? 그래서 1 마이너스 2 그 다음이 1 마이너스 2 그래서 결과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네. 아 마이너스 1 제대로 나왔군요. 요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요게 유너리예요. 이때 이 마이너스와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는 서로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